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 가는 데가 어디예요? 안동에 제가 아는 거는 사실 하회마을밖에 없긴 하거든요. 지금 봐야 될 곳이 그곳입니다. 오, 하회마을 가시죠. 우와, 여기가 하회마을? 네. 우와. 여기 하회마을이 또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죠? 아, 네, 맞아요. 응. 우와. 우와. 이거 뭐 약간 쓰고 가는 건가? 어, 저희도 하나 할까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적을게요. 소마리 만수무강 영어 적을까요? 마리도 이제 마냥 어린 강아지가 아니기 때문에. 마리야, 언니가 널 위해서 소원 하나 적었어. 너 만수무강하라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됐다. 대박. 으쌰, 가자. 하회마을 안에서 이렇게 묵주하고 다녀도 되는데 대형견은 꼭 입마개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배변 봉투는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여기는 뭘까요? 아, 여기 고택이래요. 근데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진짜 고택인 게 확실히 느껴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구조 자체가. 요즘에는 또 고택으로, 옛날 고택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숙소도 요즘에 인기거든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안녕, 우린 갈게. 우리 여기 골목에서 사진 하나 찍고 갈까요? 약간 딱 뭔가 커플 사진 딱 찍는 그 스팟인 것 같은데.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지금 여기 너무 많이 걸어 다녔어. 밥 먹으러 가시죠? 네, 밥 먹으러 갈까요? 좋습니다. 가자! 우와! 오, 좋다. 마리가 이렇게 뭔가 방으로 되어 있는 식당 오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업됐어요. 너무 많이 업됐어요.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안동에서 먹는 안동 집분땅이라니. 맛있어요. 어때요? 서울에서 먹던 거랑 다른가요? 안동의 향기가 느껴지네. 맛있다. 고등어는 어때요? 맛있게 드셨어요? 아, 배불러요. 지금 기분 좋아졌습니다. 우와. 여기 완전 위로 올라왔네요. 여기 어디예요? 어, 이거 약간 말이랑 저 아니에요?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지금 약간 똑같은 거 같아요. 그쵸? 그래, 이거 밑에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우와. 빨리 이거 봐. 빨리 이거 봐. 우와.
서울이나 도심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 한 번씩 오면 여기 온 자체로 힐링 될 것 같아요. 아, 우와, 대박. 아, 우와, 대박인데요? 이게 약간 다리가 살짝 출렁출렁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약간 물 위를 진짜 걷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와, 이게 뭐야 말이야? 저 뭐야? 우와.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작은 애들은 진짜 여기로 빠질 수 있으니까 다닐 때 목줄은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안고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야. 어, 우와, 이쁘다. 이게 떡이 씹혀서 쑥떡 쉐이크인가 봐요. 맛있다. 완전 제 취향인데요? 아, 이제 당 충전 돼가지고 네. 지금 약간 텐션 올라갔어요. 오, 여기도 길이 엄청 예쁜 것 같아요. 이제 해가 지고 있어, 진짜. 오, 여기 전망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쁘다. 오, 이제 불 켜져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보다 좀 더 화려해진 느낌? 여기 정자가 왜 이렇게 예뻐요? 피디님, 여기 보트 타는 사람 진짜 많아요. 저희도 한번 타볼까요? 저희 탈 수 있어요? 말이 있는데? 오, 대박.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이거 강아지도 탈 수 있는 아, 거 네, 같이 탑승 가능합니다. 어.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 야경이 진짜 엄청난데요? 엄청 가까이 왔어요, 월영교. 여기 진짜 데이트 코스로 딱일 것 같아요. 여기 뷰도 엄청 예뻐요. 장난 아니다. 예쁘다. 근데 사실 원래 강아지가 보트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런 추억 언제 쌓아보겠어요? 동물들을 자식으로 생각하거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타시게 되면 조금 더 즐거운 여행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탑승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있으니까 뭔가 이 도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예스럽기도 하고 좀 고즈넉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안동이라고 딱 생각을 하면. 그래서 뭔가 좀 도심 속에서 좀 지쳤다, 좀 힐링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들은 안동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뵐게요. 마리도 인사해.